언제였지? 2005년 작품이에요. 아, 벌써 15년 됐네. 조지 콘도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의 남부 도시가 재즈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멤피스에 가서 자주 들었던 호프집이죠? 네. 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좋아하는 뮤지션 엘그리. 아. 앨범 표지하고 같아요. 네. 예. 아. 그리고 좋아하는 치킨집. 어머. 이게 이거 아시는 분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몰랐어요. 추억의 네, 맞아요. 유학파들한테 좋은가? 어 이거 색깔 너무 좋다. 이거는 자주 가는 레스토랑. 아 본인이. 그 레스토랑 간판이죠? 네 간판인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개념적으로 여기 텍스트를 넣어봤어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니어서. 그러게요. 조지 콘도 대표 작품 이미지는 아니어서 좀 새로운 네. 것 같아요. 아, 네. 저쪽에도 다 이렇게. 네. 선생님 목소리 찍어도 돼요? 어, 얼굴 안 네, 찍고. 네. 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잘 편집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목소리 출연하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아, 최근 데뷔. 너무 첫 데뷔라 떨려서. 되게 밝고 그죠? 이분의 특별히 교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80년대 앤디 오울이랑 바스키아랑 어울리던 시절에 그런 팝적인 요소가 많이 섞인 작품인데요. 보시다시피 물감을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해서 선이 구별이 별로 없이 이렇게 상당히 큰 작품이에요. 네, 3m가 넘습니다. 진짜 조지 콘도 그 작품 중에서 되게 좀 이색적이에요. 네. 느낌이 와 너무 예쁘다. 이건 멤피스 시리즈예요. 아 사실 조지 콘도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제 질리지 않아 이랬다 딱 막상 보면 아 뭐야 또 너무 매력 있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진짜 안 되겠다. 예쁘다. 이거 몇 년도 작품이죠? 이것도 2005년 멤피스 시리즈인데요. 조지 콘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있어요. 아, 어머 여기 이거는 명함이 가서 명함을 받고요. 그 명함을 이제 폴라드 입히고 그 레스토랑에서 만난 인물일 수도 있고 명함의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요. 조지 콘도는 가상의 인물을 그리지는 않고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만났던 사람을 그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데뷔하셔야죠. 아, 네. 아니, 멤피스 시리즈 작품 전체가 약간 조지 콘도가 멤피스에서 머물면서 만났던 사람, 뭐 걸었던 거리, 갔던 식당 아니면 들었던 음악들을 전체적인 주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제 광대 캐릭터를 그리고 있지만 저희 보조스 BBQ라는 텍스트는 그 멤피스 지역의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식당 이름이 보조스 BBQ인데 근데 보조가 사실 미국의 유명한 광대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조지 콘도의 시그니처 캐릭터로 지금 광대를 그려서 조금 어떤 유희를 하고 있죠. 연어 유희. 네, 이것도 되게 좋다. 네. 이건 아, 네. 저거는 이제 비비킹이라는 블루스 뮤지션인데요. 멤피스에서 블루스 뮤직 장르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블루스 거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뮤직 장르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블루스 바에서 이제 그런 공연장의 분위기 그리고 비비킹이라는 대표적인 뮤지션을 그려서 어떤 이제 그 지역에 관한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담아냈죠. 2019년작이고요. 아 그 괴물 영화에 나오는 괴물 같아요. 누구의 초상화인가요? 그냥 초상화라는 표현은 있지만 우리 현대사의 뭐 초상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쁘다. 이거는 이제 조지 콘도가 2008년에 그린 드로잉인데요. 어떤 여성 누드라는 굉장히 흔하고 전통적인 그런 주제에다가 조지 콘도 특유의 이제 사람 얼굴이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그러네 한 3명, 4명 있는 것 같아요.
셀 수 없을 만큼 아. 그러니까 세보자면 셀 수 없을 만큼 얼굴이 겹쳐져 있어요. 실베트가 닮았어요. 피카소. 네 맞아요. 어떤 큐비즘적인 모습도 많이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저를 보시면 또 이제 시그니처인 광대의 얼굴도 아 여기도 있다. 저는 이 작품이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뭔가 이제 그 작품을 그림에 있어서 되게 작가 스스로 되게 자신감 있었다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크레용이 사실은 되게 진하게 그어지면은 한 번에 쉽게 휙 그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오차나 이런 것도 없이 되게 강하게 강한 필치로 휙휙 그었는데도 굉장히 작품성 있다는 게 작가가 어쨌든 개념으로도 실력으로도 탄탄한 작가라는 거를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와. 되게 매력적이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이거 조지 콘도 조각이래요. 재밌어서 보고 있었어. 근데 되게 중세 작품 같다. 네,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네. 조각이 떠올리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어, 이건 에디션이 있어요, 선생님? 아니요, 에디션. 다 유니크. 와, 조지 콘도의 이거 거의 뮤지엄 전시 같네요. 와. 어? 이건희 회장이 닮았어. 근데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크다. 그러니까 아, 맞아요. 튼니버스 그 시대. 요즘에는 안 유명한 캐릭터긴 네, 한데. 옛날에 이게 한 50년대 제작된 맞아요. 카툰이라서 어떤 이제 추억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작품이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네. 여러분 컬렉터들은 이렇게 화가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습니다. 앞으로 돌아주십시오. 우리는 명품 안 입잖아요. 이런 거 아트가 들어가 예쁘다. 어디서 팔아요? 이거 질 스튜어트. 어머 진짜? 그림에 힘 몇 개 있어요? 그 어머 나름 되게 질 스튜어트도 이런 걸 했구나. 저희는 더 페이지 갤러리 전시 보고 4명 미만이어서 이하여서 여기 근처 와인 먹는데 왔어요. 어떠셨나요? 조지 콘도 전시 후기. 좋았습니다. 아니 너무 이때까지 맨날 보던 조지 콘도 작품보다는 좀 조지 콘도의 다른 면? 더 깊게 알 수 있었던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가격은 그 50cm였나? 그게 50cm 정도 됐죠? 엄청 비싸더라고. 가격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저희 집 우리 집 아파트랑 비슷한 것 같아. 진짜로 우리 집 아파트 처음 샀을 때 가격보다 작품이 비싸. 인정? 인정? 아니 아니 매력이 있으니까 오른 거 올랐겠지.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볼 때 매력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르지 않았을까? 매력이 없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뭐 조금 있을지 알아요. 근데 사실 조지 콘도에 대해서 옛날부터 조지 콘도를 알았던 사람이 유명해졌을까? 이제서야 이제 유명해졌다? 다 조지 콘도 조지 콘도 하니까 아 비싼 것보다 좋은가 보다 같은 돈이면 또 다른 작가들을 많이 알아볼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바질리츠보다 비싸. 훨씬 비싸죠. 와. 아니, 또 바질리츠가 기준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3만 달러짜리 수십 점을 살 것 같아요. 아 그럼? 아, 왜냐면 아 젊은 작가. 아, 젊은 작가. 안 유명해. 그게 블루칩 작가 컬렉터도 분명히 매력은 있지만 또 가능한 작가 찾아가지고 하는 거. 근데 아마 조지 콘도 사신 분들은 이미 그게 뭐 오랫동안 또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 딱 보고 잘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게 봤네요. 난 차라리 오히려 젊은 한국 작가 작품도 재밌었고 오늘 전시에서 아, 나 도널드 저드 작품이랑 그 한국 작가 전시해놓은 거 너무 멋있었어. 되게 잘 섞어놓은 미니멀리즘. 그 방이 좋더라. 라이언 간다 그 작품도 개인적으로 그게 그거는 가격도 제가 받았었는데 여전히 갖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 시리즈는
차라리 미디어 아트 같은 걸 산다면 약간 움직이는 추상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